MIT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예쁜 초콜릿을 만들 건데요. 초콜릿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재료가 있어야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 초콜릿을 만들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재료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시작! 벌레 비료 발레 부류 분류 반려 분리 바로 배려 보류 분륜 분륜이요 분륜 반란 생각을 했어야죠. 빌림 말도 안 들려요. 뭘 빌려요? 빌리기 빌린다. 딸라. 야, 너 요리 잘하니까 좀 지금 어려운 거 가져가봐. 1등이 가져갈 상품이 있는 게 맞아? 발렌타인데이 상품인데. 너 요리 잘하잖아. 각이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 그럼 라면 가져가. 각이 보이니까. 저는 저 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이스. 진짜 재밌다. 그래서 달라가지고. 저는 식빵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 라면 하겠습니다. 타이. 타요. 태아. 타요 버스야 타요. 그거 고유명사. 이거는 솔직히 인정이 싫어요. 아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탈락. 아 잠깐만 그럼 이해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태양. 탈락. 태양. 투어. 토양. 태아. 태아 내가 했는데. 언제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요? 응. 와. 아니 이거는. 아 뭐야 왜 내가 1등했을 때 어?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일로 하겠습니다. 너 2등이잖아 그래도. 3등이 아닌 거에 감사해. 야채 가겠습니다. 와우. 자동으로 김치. 벌써부터 저걸로 뭘 만들지? 대양. 대우 듀오 도 가 빨리. 동양 아 나 방금 생각했는데 나 솔직히 저 불닭소스가 더 잘 어울려. 그럼 그냥 그거 만들어. 그냥 너의 느낌대로 가. 발렌타인데이로 꼭 초콜릿을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 그러니까 초콜릿은 후식으로 준비하면 되잖아. 따로 김치랑 그거 해서 괜찮은데? 김치 먹은 다음에 초콜릿 한 번만 얹어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견과류를 마시멜로를 가져가겠습니다. 야 너 진짜 오합 지졸인데? 그럼 진짜로 나만 망칠 수 없어. 오케이. 뭐 고민해. 너 어차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가능. 네. 불닭 소스 볶음 참깨 괜찮아요. 볶음 참깨. 시작! 시작을 외치니까 너무 시해. 자, 시작되었습니다. 비세오 셰프의 못난이 초콜릿. 초콜릿을 부탁. 밀크 초콜릿! 어, 이게 근데 양이 15분 안에 녹는 거 맞지? 근데 금방 녹을 거예요. 저는 얘를 약간 그 과감하게 부시는 약간 어떤 장르의 음식이죠? 아직 없어요. 지금 생각이 아 만들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끓리는 대로 이거 좀 저어야 돼요. 네, 좀 저으면 빨리 녹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젓고 한 손으로는 반대편 부시는. 그렇죠. 그렇죠. 다 좋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라면 땅 그 뭐지 그 후레이크로 쓰는 방법도 되게 참신하고 과일도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근데 저 불 나쁘지 않을 참깨와 불닭 소스만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약간 좀 그렇네 이 차이가. 네. 그래서 얘를 오우씨. 자 맛은 나야 되니까 뭔가 한 방울 이럴 것 같아.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세 방울이 들어갔습니다. 네 방울 넣고 자 섞습니다. 형은 괜찮아? 와 섞인 그런 향인데? 약간 섞인 향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셰프님의 초콜릿은 어디다 플레이팅 해야 되죠? 제 초콜릿이요?
여기다 지금 라면을 뿌리고 있는 이곳에다가 지금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아, 딸기를 자르고 있는. 네. 요즘 탕후루가 인기인데. 아, 초콜릿 탕후루. 약간 뽕듀 느낌? 약간 뽕듀 느낌? 가나요? 자,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옆에 뭐 집게 같은 걸로 집어서 그냥 담궜다 빼도 될까요? 아, 역시. 좋아요. 좋아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긴 해요. 근데 좀 더 편하잖아요. 무슨 상관이지 이게? 아, 근데 맞습니다. 오! 오! 한 번 더. 오, 모양이 나왔어요. 한 번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어, 거기서 설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잠시 굳게 내비두고. 굳게 내비두고. 어, 딸기에 초콜릿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근데 그거는. 토마토. 야, 잠깐. 토마토 초콜릿이에요. 자,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굉장히 피하고 싶은 탕후루. 아, 네. 로다 셰프님은 원래 토마토를 잘 못 먹죠. 그렇죠. 자, 바나나. 아, 일단, 어.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런.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심지어.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저 초콜릿 안에 불닭이 들어갔다는 거. 네, 이쯤에서 중간 시식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자, 토마토를 일단 저 바나나 먹고 싶어요. 어, 토마토를 일단 한 명이 먹고. 형 토마토 좋아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예. 불닭 맛이 나요? 약간 납니다. 아, 오케이.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 네.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가량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우리 볶음 참깨를. 안 돼. 정말 먹기 싫네요. 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오, 은근 참깨 비주얼이 약간 견과류 비주얼이에요. 어, 향 너무 좋아. 맡아봐. 이거는 좋은데. 참깨 향 나가자. 이거랑 저는 여기서 같이 나왔는데 별로예요. 이따가 봐. 솔직하네. 이따가 봐, 다들. 귤 껍질을 이용한. 먹어볼래요, 귤 껍질? 네, 귤 껍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원해요, 원해요? 귤 껍질 원해요? 오, 근데 귤 맛있어 보인다. 귤 하면 그냥 제주 감귤 초콜릿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귤은 나쁘지 않아. 제... 정말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아, 자, 말씀드린 순간 참깨. 10, 9, 4, 3, 2, 1. 네네네, 손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음식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자, 비싼 셰프님의 맛있겠지? 이 콘텐츠의 희망이죠. 로다 셰프님은 몬테의 메인 이제 셰프였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갑니다. 저는 일단 야채를 생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파를 삶아요? 생으로 드실 건가요? 아니 근데 양파 초콜릿이랑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요리하네. 이거 잊으면 안 돼. 머릿속 디저트라는 거. 네. 양파를 먼저 거침없이 자르는 로다 셰프님의 모습.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리고 비스킷 정도가 있는데요. 뒤에 소세지도 있습니다. 아, 이 셰프님은 중탕하기 전에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야채 손질부터. 생으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치. 와우. 어, 근데 색깔 되게 예쁘다. 어, 로다 셰프님 살짝 긴장한 모습 보이면서 지금 소세지를 까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한 듯 되게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해놨겠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익은 거 맞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여기다 케찹이랑 그것만 들어오면 쏘야인데. 오, 맛있겠다. 그럼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그럼 디저트를 만드는 시간인데 갑자기 네. 배가 고파져. 브로콜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따가? 그냥 이거 대충 이렇게. 대충? 어, 진짜요? 이게 오래 삶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저렇게 3초 삶고 간다고? 이게 메인으로 들어갈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3초 3분 카레. 화이트를 선택했네. 3초 야채.
저는 초콜릿에 버터를 넣겠습니다. 아, 버터가 있었네? 좋아요, 좋아요. 뭔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원래 보통 초콜릿에 버터를 넣어?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빵 만들 때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빵이잖아. 그치, 빵이니까. 그쵸, 그래서. 나티야? 그냥 초콜릿 색깔이었으면 조금 그냥 무난했을 텐데. 화이트라서. 화이트라서 좀 더 이뻐 뭔가 초콜릿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약간 플레이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비주얼을. 나도 역시, 그러고 싶었어. 역시 올해의 비주얼. 드디어. 그거 그냥 데코로서 데코로. 오, 오, 그치, 그치. 파슬리의 소리 지금? 파슬리 가루처럼. 그렇지, 그렇지. 위에, 그렇지, 그렇지. 이야. 야, 이거는 생각 못했다. 이러면 3초 쌀기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야, 좋다, 좋다.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많아. 그만해도 돼. 아니, 왜냐면은. 아니, 이거 로다 셰프님 음식이에요. 제가 먹어야 된다고요. 저기요, 저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 5분. 깔아 남았는데 그 혹시 중간 그게 되나요? 중간 정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소세지 버터는 이거 어 저거 맛은 보자 그럼. 아 네. 어, 저 초콜릿 그래, 초콜릿 찍어서 먹. 뭐야 계란찜 같아. 이걸 찍어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비주얼이 비주얼이 계란찜인데? 이게 버터는 게 맛있어요. 아 진짜로? 아 여기가 조금 색깔이 이상하긴 해요. 계란찜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맛있네? 과자가 맛있는 건가? 어 뭐야? 이게 약간 야, 무슨 요리 만들잖아 지금. 메시포테이트에 파슬리 가루를 올린 다음에 보기만 좋은 떡이군요. 보기 좋아요. 어우 에우. 그래도 보는 거 라도 네. 얻어야지. 근데 보는 게 진짜 재밌긴 하네요. 역시 올해 비주얼 멤버 너무 듬뿍 아마 올리는데? 본인도 먹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 이건 또 핫도그 느낌인가요? 리얼? 이게 딱 저는 재료 선택할 때부터 약간 각이 보였어요. 2분 남았어 2분! 굳혀야 돼. 아 아 저게 있었어요! 저게 있었습니다 지금! 어? 왜 안 나오죠? 그렇게 좋은 그걸 이제 말해? 이런 느낌. 이것도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와, 이것도 써야 되잖아요. 스프링크 초코가루 다 데코로. 뭔가 고기 좋아도 좀 고기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일단. 그렇죠. 아 근데 조금 짜증나네요. 고기가 너무 좋아서. 저 요즘 보이세요? 오 예. 나오고 있어요. 이 단짠단짠 전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종료를 외치면서 17초 남기고 완성한 저거 말하면 초콜릿인 줄 아무도 몰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이거 약간 그거잖아 메시 포테이토에 스테이크? 메시 포테이토에 이렇게 만든 거 같잖아. 이름이 뭐죠? 이름은 생각 못했지. 시작! 막 시간이 막 그렇게 엄청 부족하진 않아. 일단 저는 짤주머니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짤주머니 맞네. 나 짤주머니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바로 그냥 담궈도 되겠는데.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녹지 않을까? 물에다가 담그는 거야. 아 휴. 오호호 모양을 만드는. 저도 로다 셰프님처럼 뭔가 보기가 좋은. 일단은 오 조금 더 작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두부도 아 이게 되나? 이쁘게 담고 싶은데 나도 아 이쁘게 안 담아져. 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이 두부 초콜릿은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치도 있네. 아 그러네. 와우. 이거 끝을 잘 잘라야 돼요? 자. 설마 두부 위에? 아 빵 일단 빵. 아 두부 위에도 뿌리겠지 당연히.
안 돼. 뭐 저거까진 괜찮을 것 같아. 가운데가 다 안 녹았을 수도 있다. 입구가 막혔네. 저거 봐. 가운데가 다 안 녹은 거야, 아직. 아,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 그만 나와. 아, 아, 나 진짜. 아니. 가려줄게, 가려줄게. 가려줄게래.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아직 안 쓴. 아, 아, 넣었어. 두부에 넣었어. 아. 아직 안 쓴 재료가 많아. 야, 나 되게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어쨌든. 저는 대신에 맛있게 리액션을 해드리겠습니다. 먹는 모습을. 그래도 본인 건 먹어야 돼. 제일 그게 제일 이제 사고인데. 어쨌든 자기 건 먹어야 돼. 근데 지금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거는 괜찮지. 저거는 빵이랑 머시멜로. 근데 문제는 저기에도 어쨌든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안 넣을 수도 있죠. 그 청양고추랑 김치를. 저걸 못 일단은 하나에 보기 좋게. 이거 봐요. 몰빵하잖아. 뭐야? 무슨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야? 아, 초콜릿 사는 거 아니고 청양고추 자르고 있어. 그럼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 곤란해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넣는 건데. 기다려봐요. 다 생각이 있어? 예쁘게 넣네, 예쁘게. 그 전에 이렇게 꽃 모양 만들듯이.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아! 금가루를 뿌리듯. 일단 저 두 개는 그래도 괜찮네. 끝에가 문제죠. 그게 뭐야? 이거는 견과류. 견과류. 아, 견과류는 괜찮지. 혹시 견과류 못 드시는 분은 없죠? 저 못 먹어요. 아쉽다, 못 먹겠다. 저 견과류 먹으면 죽어요. 저 견과류 먹으면 사망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거 넣지 마요, 그거. 이건 기본 그건데, 후추, 두부김치는 넣으면 좀 맛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이왕 들어간 거 넣어보세요. 이왕 들어간 거 다 넣어. 후추, 후추. 야! 나 진짜. 아니, 국밥이에요. 야, 잠깐만, 김치를 좀 더 넣어야겠다. 근데 두부랑 지금 김치의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구나. 저기 초콜릿 들어갔어, 근데? 좀 많이 들어갔어. 야, 여기다가 화이트 초콜릿 가운데다 하는 게 낫겠지? 중간에 후추가 잔뜩 들어갔어. 아!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불은 꺼주세요. 아, 맞다. 맞습니다. 지금 약간 아, 맞다 하고 불 끄면서 옆에 옮기면서 순두부에도 들어갔어, 지금. 내가 봤거든? 순두부에도 방금 그렇게 해서 넣었어, 이미. 지금 저거. 진짜? 어. 아, 들어가기. 안 들어가는데, 씨. 아까까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깔끔해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깔끔해졌어. 어. 어, 뭐 저 두 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저 두 개는. 아, 네! 땡. 끝났습니다. 땡. 저는 몬트로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의 이름은 몬트라고요? 몬트입니다. 그러면 저 순두부는 나라찬이야. 약간 비빔밥을 좀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맛은 제일 좋을 거야. 보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맛은 제일 좋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야 봐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라면이잖아. 그래봤자. 그래서 사실 괜찮아. 그냥 정말 불닭만 들어갔을 뿐. 근데 매웠어요. 사실 매웠어. 괜찮아. 나는 아직 안 먹어봐서. 사기꾼 같지? 오, 딱딱하다. 야, 너무 잘 굳었는데? 진짜 탕후루인데? 어? 어때요? 아, 첫 맛에 불닭 맛이 확 나는데? 아, 그래? 굳어서 더 날 수도 있는. 아, 있어. 냄새가 있어. 어? 매워. 그러니까 맵다니까요? 응?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뭐야, 매운데? 야, 근데 첫 일단은 처음 넣었잖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끝맛이 매워요. 근데 끝맛에 살짝의 불닭의 그 풍미가 느껴진달까? 아니 이거 얼마 안 넣지 않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일단 야, 저 무슨 저 그림만 좋아. 뭐 한식 다이닝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일단은 비주얼... 메인 디시 나오기 전에 나온 뭐 약간 네, 그런 비주얼이 좋아야. 이렇게 좀 먹음직스럽고 요즘은 또 그게 트렌드잖아요. 약간 사진 찍는 그런. 야 근데 진짜 보기에는 저렇게 잘 만들었다. 저는 솔직히 김민희 님께 제일 먹기 싫어요. 왜요?
아니 이거 솔직히 야 보기엔 너무 예쁘지? 근데 이거 초콜릿이라고. 아니 이게 잘 어우러져서 맛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안 떼줘요.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초콜릿이니까 굳었지. 그러니까 버터랑 같이 해가지고 맛있다니까요. 맛있죠? 맛있다니까. 어 뭐야? 되게 의외네 이거? 아! 야! 아 맛있다니까요? 그냥 우린 초콜릿인 걸 알잖아. 그래서 약간 그냥 일단 거부감이 들어서 먹어서 딱 아 이게 뭐지 하고 씹었어. 씹었는데 양파가 달아. 그리고 초콜릿도 달아. 그리고 식감도 아삭하니 생각보다? 맛있다니까요? 어? 몬트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재료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율이 다르죠. 정말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 몬트 이렇게 아! 비율은 다르지만 같은 팀이 약간 그런 느낌 뭐 이해하셨죠? 네. 혼자 붕떠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제가 먼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도. 이거는 뭔가 안 나갈 것 같아요. 마시멜로도 안 먹는 거 봐 저거. 두부김치 아니에요? 그냥 두부김치랑 그거지 참치랑. 아. 나 이거 화이트 초콜릿 맞는 것 같아. 이거 이 국물.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건 괜찮다. 괜찮아? 아 이건 괜찮네. 나 묻은 거 봐. 여기 약간 김치가 묻었네. 약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1, 2, 3. 저는 1, 2, 3. 저는 1. 2, 3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몬트만의 그런 몬트만의 그런 스페셜한 어떤 초콜릿을 만들어 봤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몬트 SNS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발렌타인 초콜릿은 무엇인가를 투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열심히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희 그래도 나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두부김치 가지고 초콜릿 먹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 또 어떻게 재밌는 무언가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몬트였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3번 1번! 그렇지 1번! 3번. 그렇지 2번. 1번! 3번! 2번! 여러분 민트때가 좀 먹여드리고 싶네요. 어떤 거를? 저 이제 3개 다. 아, 3개 다? 네 3개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초청 한번 해드리고 싶다. 나 도망갈 거예요.